선거 당시 기장은 의식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정 한국도 내일 김해공항에서 이루어졌고 이번 사고는 4월 8일 01시 32분경 마라도 남서방 370km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헬기 S-92가 구조 임무에 동원된 중앙특수구조대원 6명을 경비함정 3012함에 이송한 후 이륙 직후 추락한 사고입니다. 추락 당시 S-92에는 기장, 부기장, 전탐사, 정비사 등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추락 직후 3002함에서 단정을 내려 추락 위치 인근에서 01시 47분경 기장을 구조하였고 02시 10분경 부기장과 전탐사를 차례로 구조하였습니다. 구조 당시 기장은 의식이 있었고 부기장과 전탐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된 3명을 3012함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진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부기장과 전탐사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최종 사망하였습니다. 추락 직후부터 3012함에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해경과 군 항공기 두 대가 03시 50분경부터 차례로 도착하여 조명탄 51발을 투하하며 야간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006함을 비롯하여 해양경찰 소속 대형함정 6척과 해군함정 4척,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1척도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가용세력을 총동원하여 빠른 시간 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